우리가 아는 맛 알토란. 한식의 대가와 비뇨의학계 허준이 함께하는 오늘의 알토란 주제. 네. 날씨가 풀리는 봄철 이맘때 꼭 필요한 거죠. 바로 원기 충전 프로젝트. 활력이 솟는 밥상입니다. 와! 요거 필요했어요. 요거 필요했어요. 활력 필요했습니다. 필요하죠. 자, 네. 오늘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조선왕조 11대왕 중종의 다섯 번째 아들. 덕양군의 14대 손. 어. 한식의 대가. 이정섭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기름처럼 맛있어. 사월살 들여가면서 내별명이 참기름 아니에요. 저 선생님 진짜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오늘 처음 뵙네요. 신기해요. 저 어릴 때 맨날 TV로만 아, 네. 드라마로만 뵙다가. 어 맞아 맞아.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부터 요리를 하시게 됐어요? 제가 처음 부엌에 들어간 건 145호텔 때 초등학교 1학년을 대구에서 다녔어요. 3학년 때 감자 쪄먹고 네. 그 옥수수 쪄먹고. 아니 MZ세대는 145호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1951년 1월경서부터 요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와 51년도. 역사책에서 네. 봤던 그때의 살아계셨다니. 네, 51년도 저희 어머니도 안 태어나셨을 텐데. 근데 이정섭 선생님께서 네. 위암 1기까지 판정을 받으셨어요. 오, 그래요? 지금은 많이 회복하신 거죠? 2015년도 위암 1기 판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위를 4분의 3을 잘라내니까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동안 요리하면서 먹는 거 제대로 알맞는 거 찾고 이제 먹는 양 조절하고 그러면서 음식으로다가 이제 저를 네. 아주 정상으로 돌린 네. 거죠, 뭐. 아니, 근데 저도 요리학원에 한 10년 넘게 다녔지만 네. 음식으로 그걸 극복하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네요. 와, 아주 중요해요. 먹는 게 활력에는 참 중요하죠. 와. 네.